I wonder you search me wonder what you search. 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사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신청을 정말 많이 해주셨던 드라마 건블류의 차현님, 이다희님 커버 메이크업 또 한번 도전해볼게요. 일단 이번 역할도 마찬가지로 뭔가 글로우한 느낌의 베이스라기보다는 한겹한겹 패스츄리처럼 단단하게 고정된 살짝은 매트한 듯한 베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프라이머를 써주고 들어갈 건데 이게 생각보다 무거운 프라이머가 아니어서 베이스 단계 전에 모공이 좀 도드라질 수 있는 부분, 유분기가 많은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눌러주면서 쓱 넣어줄게요. 터치는 많지만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파운데이션도 점도가 있는 파운데이션이라 묽고 글로우한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쫙 붙는 오늘 단단한 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이 타입을 쓸 거고요. 브러쉬에 얇게 나올 수 있도록 안에 많이 넣어놓고 차곡차곡 넣으면 뱉어내는 건 조금 조금씩 또 나오거든요. 중앙부터 피부톤보다 많이 밝죠? 얇게 펴주고 단단한 베이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퍼프를 사용해서 굳기 전에 얇게 얇게 계속 두드려주면서 쌓아줍니다. 외곽은 거의 바르지 않았는데요. 굳이 다 바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희님이 워낙 갸름하신 스타일이라 약간 이 가장자리는 양을 적게 발라서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해볼게요. 다시 얇게 한 겹 더 깔아줄게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얹는 것보다 차곡차곡 쌓아주는 게 훨씬 더 투명해 보이고 무겁지 않은 베이스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바디톤이랑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디톤도 같이 밝혀줄게요, 오늘은. 저는 오늘 정샘물 원장님의 아티스트 컨실러 팔레트를 쓸 건데요. 일단 가장 밝은 컬러로 눈밑 삼각존을 밝혀줄 건데요. 제가 뾰족해 보이는 몽고주름 때문에 다희님의 동그랗고 예쁜 눈매를 살리기 쉽지 않아서 이런 몽고주름을 살짝 컨실러를 사용해서 커버해줄게요.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서 눈밑도 밝아졌죠? 눈썹뼈 중앙도 시원해 보이게 한 번 더 커버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희님이 콧대가 되게 높으셔요. 그래서 하이라이팅을 줄 건데 이쪽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스타일이어서 오똑하면서 넓어지게 잡아줄게요. 입매도 깔끔하게 잡아놓을게요. 다희님 입매랑 좀 더 비슷해 보이도록 이렇게 산을 조금 좁게 커버를 해주고 여기에서 아주 가볍게 그냥 팩트로 스르륵 지나가듯이 파우더 고정만 해줄게요. 외곽은 더 뽀송하게 잡아주고요. 다른 부분들도 잘 고정을 해주고 쉐이딩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항상 그렇듯이 조금 컨투어 팔레트를 써볼 건데요. 처음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쉐이딩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일단 정면으로 봤을 때 갸름하게 보여야 하는 부분들을 살살살살.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비슷하게 연출을 하실 때는 꼭 이런 컨투어링 작업은 과하게는 필요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커버 메이크업은 저는 조금이라도 한 줌이라도 더 닮아가고자 메이크업이 진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출하실 때는 많이 덜어내셔도 괜찮아요. 특히 이런 컨투어링 작업들은 가볍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관자놀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요. 다음에 이마 부분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노즈를 잡아볼까요? 이 코끝이 똑똑하게 빠질 수 있도록 맨 끝은 터치하지 않고 코, 이 눈썹 앞머리나 미간 부분은 조금
만큼 선명하고 가깝게 들어와 줍니다. 다음에 아래로 퍼져지는 오똑한 코를 만들어주는데요. 여기가 더 안쪽으로 얇은 듯하게 잡혀야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웃었을 때 아래 광대 윤곽이 너무 여기가 예쁘게 잡혀 있으세요. 저는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한 브러쉬들을 사용해서 이제 세밀한 쉐이딩 작업을 해줄게요. 애교살도 통통하게 잡아줄게요. 다음에 한번 쓱 눈매도 지나가 줄게요. 조금 더 짙은 쉐이딩으로 조금 더 윤곽을 잡아줄게요. 여기서 블러셔 빛을 살짝 넣어줄게요. 제가 오늘 쓸 컬러는 롬앤의 피치칩이라는 치크입니다. 약간 살구빛이면서 조금 더 오렌지에 가까운 빛이고요. 이번 역할의 대부분 룩들이 립포인트고 눈은 좀 음영감 있고 또렷하게 그리고 블러셔는 아주 약간의 혈색만 주셨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과하지 않게 넣었습니다. 브로우는 되게 통통하면서 내추럴한 그런 브로우를 하셨는데 끝은 살짝 엣지 있게 빠져야 하는 그런 브로우입니다. 헤어가 되게 어두우신데 브로우는 조금 더 부드러운 컬러를 쓰셨어요. 이런 애쉬빛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쉐입을 잡아볼게요. 그럼 앞머리는 가깝게 가깝지만 막 내려와서 콧대랑 연결되는 느낌은 안 들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둡지 않은 컬러의 브라운을 사용해서 전체 무드를 한번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짙은 브로우 펜슬로 앞머리 눈동자 앞쪽 브로우가 조금 더 짙고요. 그 다음에 살짝 옐로우 빛이 도는 브로우 마스카라를 써줄게요. 조금 밝은 옐로우 입니다. 섀도우는 전체적으로 음영감 있는 느낌 포인트가 있다면 약간 언더에 붉은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하는 방법. 일단 전체적으로 한 톤 베이스를 들어가야 하는데 눈홀 전체를 둥글게 잡아서 언더까지도 이렇게 한 톤 발라주고요. 애교살 부분 음영을 메인 섀도우로 한 번 더 잡아서 이렇게 잡아주고 이 언더 부분에 애교살 중앙쯤을 지나가지고 앞머리도 살짝 이쪽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진저브레드 좀 베이지 화이트 펄 느낌을 언더라인 발라준 곳에 한 번 더 광택감을 넣어주세요. 원래 메인 섀도우 컬러를 또 한 번 덮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점막을 꼼꼼하게 메꿔줄 거예요. 전체적인 라인이 또렷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선명하고 진한데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야 돼서 펜슬 타입으로 써볼 거고요. 다이님이 눈 앞머리가 동그랗고 시원하셔서 저는 커버를 해야 하니까 맞춰서 좀 따라 그려볼게요. 이 메이블린 라인 타투 크레용 요거는 컬러가 브라운이에요. 이게 묽어서 살짝 블렌딩이 잘 되거든요. 이 블랙 라인 위쪽을 브라운으로 스머징 해주면서 연출을 해주는데 이때 같이 스머징을 해줍니다. 에뛰드하우스의 드라이 로즈 블렌드 포 아이즈고요. 약간 오렌지 브라운에 펄감이 들어가 있는 이 컬러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해줘볼게요. 약간 눈매를 자연스럽게 뒤쪽에서 열어 올라갈 수 있게 아까 사용한 이 브라운 펜슬로 이 언더 점막 앞머리부터 눈동자 중앙까지만 잡아주고요.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로 블렌딩을 시켜줍니다. 이 삼각존은 밑으로 터 내려오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
반대쪽도 해볼까요? 블랙 펜슬로 먼저 가이드를 또렷하게 잡아주고 다음에 브라운 펜슬 라이너로 연결해주면서 섀도우로 잡아갈게요. 언더를 이렇게 메워서 붉은 브라운 음영을 넣어주는데요. 이 효과가 특히나 조명을 받았을 때 눈이 시원해 보이면서 또렷함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꼬리는 선명하게 빼지 않고 라인의 섀도우감만으로 지금 만들어줬고요. 조금 짙은 쉐이딩으로 쌍꺼풀 선을, 이거는 인위적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연출을 하시려면 생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미 38호 원래 속눈썹 길이의 만큼인데 요거를 조금 바짝 붙이면 눈매가 동그라면서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이님 눈매랑 조금 더 비슷해 보일 수 있도록 요거를 통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앞뒤를 너무 길게 두지 않고 눈매 느낌의 길이만 연출하면 될 것 같아요. 메이블린의 더 매그넘 볼륨 마스카라입니다. 브라운인데 밝지 않은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다크하면서 붉은기가 있는 브라운이라 눈매를 선명하게 잡아주는데 속눈썹을 붙였기 때문에 풍성함, 또렷함은 살아있지만 답답해 보이지 않게 이 또렷한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연출을 해볼게요. 다음에 언더도 조금 잡아줍니다. 다희님 건블류에서의 메이크업은 특히나 립이 포인트인데요. 굉장히 채도가 높은 색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생기가 도는 묽은 그리고 반짝이는 느낌의 립이 있어요. 그래서 틴트 느낌을 좀 얇게 얇게 얹어서 작업을 해볼 건데 근데 외곽은 약간의 핑크 코랄이고 안쪽은 오렌지 레드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이 된 것처럼 사진상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립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을 다시 한번 모양을 잡아주고 입생로랑의 워터스테인 립스틱 609번인데요. 약간의 핑크빛이 어느 정도 있는 코랄이에요. 립 브러쉬를 써가지고 연결을 시켜줄 건데 길이가 좀 길면서 힘이 없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얇게 발라줄게요. 이 컬러는 조금 더 토마토빛이에요. 느낌이 다르죠? 이거를 안쪽에 연결을 시켜볼게요. 뭔가 글로스라기보다는 워터리한 틴트를 발라서 차곡차곡 쌓은 느낌의 모양을 잡으면서 컨실러로 살짝 다이님 인매를 만들어주고 조금 더 유리알 같은 느낌을 핑크빛의 글로스를 써볼 건데요. 이 글로스가 되게 투명한 느낌의 우유빛 핑크예요. 여기에서 저도 하이라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디에도 굉장히 유용하고 또 얼굴에 원래 쓰는 제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바디에 더 이번 여름에 많이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글로우한 느낌을 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건블류의 차현님, 다희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구독구독미, 인스타 팔로팔로미 해주시고 따봉따봉미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많은 컨텐츠, 메이크업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댓글 미. 안녕.